다음은 11월 2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대테러 작전요원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비행단별 대테러 작전요원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부대는 대테러 상황 조치와 사격, 특공무술, 체력 등 4개 과목에서 장병들의 기량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부대는 15특수임무비행단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19전투비행단의 최승환 일병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최근 올해 유해발굴 작전을 통해 수습한 6.25 전쟁 전사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 연결식을 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9주 동안 기계전투와 안강전투가 펼쳐졌던 경북 포항시 남구 기계면 성계리의 142고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펼쳤으며 유해 4구와 유품 359점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은 최근 청주 동부소방서와 함께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거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진행됐으며 부대는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훈련뿐 아니라 인명구조 사다리와 에어매트, 완강기 등을 이용해 거주자들이 직접 화재 상황에 맞춰 비상탈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